없었을까요? 그래서 결국 제 모든 삶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. 그렇다고 그림만 좀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했네요. 제 그림을 사달라는 말은 아닙니다. 그냥 우연히 제 그림을 정말 우연히 마주할 순간이 오게 된다면 제 그림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진심으로 고마울 것 같네요. 저에게 또 한 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? 전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는 것 그뿐입니다. 난 모처럼 열심히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나를 죽는